자, 이번에 할 예제는, 자, 또 다른 본체 모양의 모델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첫 번째 예제, 했던 예제보다 좀 쉽겠네요.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우게 될 것은, 자, 리브 명령입니다. 리브 명령을 통해서, 자, 복합 모델링 되지만, 이 리브 명령을 통해서 이렇게 작성하는 걸 알아보도록 하죠. 자, 제가 이런 본체 모양의 모델링을 할 때는, 자, 첫 번째 프로파일을, 자, 작업 중심점에 맞는 가장, 이 부품의 모양을 가장 잘 나타낸 방향을 잡고 첫 번째 프로파일을 잡으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정면도가 있고 우측면도 있는데 우측면도에다가 첫 번째 스케치를 잡는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새로 만들기에서 스탠다드.ipt. 자, 우측면도에 스케치를 잡아야 되니까 얘는 아니죠. 스케치 마무리해서 스케치 1번 지우고, 원점에서, 자, 우측면도. 우측면도가, 자, 정면으로 보이게 하는 YZ 평면을, 자, 스케치를 잡아가지고, 자, 우측면도에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R50에 밑에 거리가 80. 자, 원을 해서, 자, R50. 간지름 지수, 50에, 자, 밑에 거리는, 자, 80인데 10T니까 70만 내려오면 되겠네요. 그죠? 선 명령으로, 여기, 이렇게 잡고, 여기가, 자, 방향이 좀 바뀌었으니까, 수평 구속 조건으로 이렇게 잡아야겠네. 이렇게. 그리고, 여기 거리는 70. 자, 완전하게 구속됐으니까요. 자, 돌출로 60만큼 돌출을 하는데, 아시죠? 좌우 돌출을 해가지고 60만큼, 자, 가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자, 밑에 판을 그려봅니다. 자, 밑에 스케치를 잡은 다음에 직사각형 명령으로 이렇게 그려주고, 자, 직사각형의 거리는 105에 100이니까요. 이렇게 되고, 그리고 수직 수평 구속 조건을 이용해서 잡는데, 여기는 저기 뭐냐, 100mm가 여기 딱 스라로 되어 있네요. 그죠? 이런 경우에는 굳이 100mm라는 치수를 주지 말고 뭐 살짝 늘린 다음에 형상투영 명령으로 모서리 하나 잡아오고, 자, 동일선상 구속 조건으로 이 모서리와 여기를 잡아주도록 합시다. 그리고 돌출. 돌출 거리는 10mm에요. 네,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자, 쉘 명령으로, 자, 쉘 명령으로 여기 껍데기를 파주도록 합시다. 그 전에 여기다가 R7 정도의 목깎이를 해줘야겠죠. R8로 갑시다. R8로. 도면에는 표시가 안 되는데 R8 정도로 해주면 될것 같아요. 자, 확인 버튼을 누른 다음에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쉘 명령으로 두께 5mm짜리 면책으로 해서, 자, 밑에 해주면은 이쪽 안쪽은 제대로 했는데 바깥쪽은 이렇게 되겠죠. 자, 쉘 명령에서, 자, 고유면 두께를 밑에 게 10mm니까 10mm를 잡고 위에 걸 선택해서 이렇게 해주도록 합시다. 자, 반대쪽이 안 되어 있는데 반대쪽은 지금 이렇게 면이 서로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한쪽만 잡힌 거예요. 그래서 쉘 1번에서 고유면 두께를 이쪽도 10mm로 하겠다. 두 개를 선택해서 한꺼번에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해서 이제 피처를 보면은 이게 보면은 한쪽만 되어 있고 양쪽이 좌우대칭형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리브를 하든지 보스를 대든지 이걸 한쪽만 해가지고 하나만 해가지고 좌우대칭으로 이렇게 대칭 패턴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자, 지금 55에 여기다 스케치를 잡아가지고 직경은 55에 그 다음에 60에 90이니까 30, 15겠죠?
자, 줄 15.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원래 회전 컷을 이렇게 뻥뻥 뚫어야 되겠지만, 사실 뭐고는, 그래, 회전 명령을 하죠. XY 평면에, 자, 스케치를 잡아가지고, F7을 눌러서 섹션 모드로 간 다음에, 형상투영으로 이 모서리와 이 모서리를 잡고, 라인 명령으로 이렇게 이어주고, 그 다음에, 라인 명령으로, 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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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꺾어가지고, 자, 이렇게 프로파일을 만들어줍니다. 여기는 중심선을 쓰기 위해서 중심선으로 바꿔주고요. 자, 치수를, 단치수가 안 나와있죠? 자, 여기는 2.5 정도로 가고요. 그 다음에 30에 35. 자, 30에, 여기는, 자, 35. 이렇게 하고, 자, 보형에서 회전 명령을 이용해가지고, 자, 차집합을 해서 한꺼번에 다 깎아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리브 명령을 좀 대볼게요. 리브 명령은, 자, XY 평면에 스케치를 잡아가지고, 자, 필요한 모서리를 형상투영으로 이렇게 잡아온 다음에, F7로 섹션 모드로 간 다음에, 자, 형상투영된 선 두 개 여기 있죠? 그러면, 자, 여기 나오는 여기 리브 선대로 선을 하나 이렇게 쭉 이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는 80도,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는 5mm. 이렇게 해서, 자, 선 하나만 작성되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리브 명령으로 프로파일을 하나 선택을 한 다음에 타입은, 자, 스케치 평면을 평행한 이 타입으로 바꿔주고요. 두께는, 지금 두께가 몇 mm로 나와있죠? 두께가 6mm로 나와있네요. 그죠? 두께는 6T로 가고요. 자, 쉐이프를 1로 바꿔주고, 미리 보기를 체크 해제해가지고 방향을 이렇게 좀 바꿔줘요. 이건 조금 애매한 경우인데, 원래 미리 보기가 이렇게 적어져야지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없고요. 이건 약간 리브 명령만의 좀 무슨 오류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을 해주면은, 자, 리브가 이렇게 작성되겠죠. 이 리브 명령을 쓰지 않고 그냥 일반 돌출을 하게 되면 여기가 R로 이렇게 딱 되지 않고 여기가 붕 뜬 형상의 리브가 작성되니까요. 이런 경우에는 되도록 리브 명령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3개짜리 리브는, 저 뭐 여기 이 위에다가 XY 평면에다가 스케치 잡고 하면은 좌우로 이게 하기가 좀 애매하니까 스케치를 XZ 평면에 해가지고 이쪽에 리브를 하나 작성을 한 다음에 이렇게 배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Z 평면에 스케치를 상성하고요. 뭐 위에 하나 밑에 하나 상관없으니까 위에 해볼게요. 형상투영으로 여기와 여기를 잡아주고, 그 다음에 리브 명령으로, 자, 10에 5mm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라인 명령으로 이렇게 이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자, 5mm가 되겠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자, 10mm가 되겠고요. 자, 스케치 마무리를 하고 다시 리브 명령을 한 다음에 두께는 여기를 잡고, 자, 두께는 6mm. 그 다음에, 자, 이거 또 그러네요. 타입을 요거로 바꿔주고 미리 보기 잠깐 해제하고 다시 하면은 이쪽으로 연장한 다음에 미리 보기를 또 찍어주면,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사실 이건 보면은 인벤터 2012의 초기 뭐 버전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상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오토데스크 홈페이지에서, 자, 업데이트 패치를 받아가지고 업데이트를 시키면은 이런 프로그램상의 자잘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확인 버튼을 누른 다음에 이것을 원형 패턴을 선택해서 회전축은 요거를 선택하든지 기본 X축을 선택하든지 해가지고, 자, 270도 아니고 180도 안에
세 개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향은 바꿔가지고 위로 가게 했고요. 아, 이건 중앙 평면이군요. 회전축을 뒤집으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자, 확인. 자, 거의 다 됐습니다. 자, 조금만 더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4-N4, 4mm짜리 탭을 PCD45로 해서 4개를 뚫는 거니까, 여기다가 스케치를 잡고, 45파일짜리 원을 그린 다음에, 점 명령으로 상단을 찍고, 수직 구속 조건으로 원점과 여기를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자, 원형 패턴 명령으로, 여기에 대해서, 360도에 대해서 4개를 배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구멍 명령으로, 거리, 스레드 유형은 ISO 매트릭, 뭐, 스레드 깊이는, 굳이 나와있진 않네요. 이 상태로 그냥 가겠습니다. 자, 스레드를 뚫었습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자, 미러 패턴으로, 어디서부터 하면 될까요? 여기서부터 하면 되겠네요. 돌출, 회전, 리브, 원, 투, 원형 패턴, 구멍. 이거를, YZ 대칭 평면에 대해서, 자, 이렇게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R10에 자, 9파이짜리 구멍을 자, 뚫어야겠죠? 자, F7 섹션 모드로 가서 직사각형을 이렇게 그리고 수직 수평 구속 조건으로 원점에 이렇게 맞춰주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여기까지 R10에 여기 정중앙으로 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10mm라는 것을 뜻합니다. 왜냐면 R10이라고 된 여기 R10에 여기 지시자 점이 원의 중심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R10이 맞습니다. 그래서 자, 끝점에 점을 하나씩 톡톡톡톡 찍어주고요. 모형 탭에 가서 구멍 명령으로 자, 타입은 드릴 타입, 전체 관통, 직경은 9파일로 이렇게 뚫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요 위에 있는 보스는 자, 여기다가 스케치를 작성해서 자, F7로 자, 섹션 타입으로 간 다음에 형상 투형으로 윙 모서리 하나를 형상 투형에 오고요. 라인 명령으로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나 올라갔을까요? 자, 5mm. 자, 여기가 안 나와 있는데 여기 2mm로 갑시다. 2mm로. 자, 스케치 마무리를 한 다음에 평면을 여기 위에다가 작성해서 자, 원 명령으로 자, 12파일짜리 모형에 돌출을 해가지고 네, 프로파일을 다음 면까지도 해주고 자, 그러면 다음 면까지로 하면 아래 이렇게 스무스하게 붙는 돌출이 작성되겠죠? 스케치 10번과 작업 평면 1번은 자, 거실이니까 가시성 체크해제로 사라지게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M5짜리 탭을 구멍 명령을 이용해서 자, 동심 구멍으로 이런 모서리 다시 한번요. 구멍 명령에서 배치는 동심으로 해서 평면은 여기, 면 모서리는 여기. 그 다음에 탭 타입을 ISO 매트릭 프로파일 크기는 5mm, 종류는 지정면까지 전체 깊이를 해서 뒤집은 다음에 밑에 면을 선택해서 쫙 뚫어주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목깎이로 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반지름 10자리를 먼저 선 목깎이를 먼저 해주고요. 자, 요런 리브 모양의 목깎이를 하는 거에 대해서 말인데요. 이것도 보면은 일일이 다 선택하려면 한도 끝도 없죠. 그래서 목깎이를 할 때는 요 한쪽 방향 부분에 대한 목깎이만 단체적으로 하면은
여기 전체적으로 둥그스름한 알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걸 좀 못 깎기를 할 때 한절 선택하기가 수월해집니다. 무슨 얘기인지 볼게요. 자, 못 깎기에서 전체 알을 여기 2로 보도록 할게요. 자, 추가하려면 클릭해서 반지름을 2짜리 세트를 하나 선택을 한 다음에 이렇게 삥 돌아가면서 자, 알을 리뷰에 대한 알을 이렇게 주도록 합시다. 밑에 거는 지금은 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도 이 위에 부분만. 그 다음에 확인을 하면은 자,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못깎기를 선택한 다음에 자, 간지름 2짜리로 여기 나오면 여기도 당연히 루프가 될 것이고 여기도 루프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루프가 됩니다. 여기도 이렇게 루프가 되고요. 자, 위쪽도 선택을 해보면 자, 이렇게 루프가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자, 이 부분도 자, 돌려서 하다 보면은 이렇게 자, 루프가 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도 루프가 이렇게 지어져요. 이렇게 리브 쪽 못다기한 부분도 이렇게 하나, 둘, 셋 선택할 필요 없이 R로 이렇게 루프가 지어져 있기 때문에 훨씬 선택하는 클릭수를 줄여가지고 못다기를 할 수가 있게 돼요. 이렇게, 이렇게. 단 여기서 주의할 것은 리브에 비해서 못 깎기 이게 반지름 치수가 너무 커버리면은 못 깎기가 서로 겹쳐가지고 에러가 나는 상황이 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확인 누르면은 자 다음과 같이 못 깎기 및 못 깎기가 완성돼가지고 여기 하나 빼먹었네요. 반지름 2짜리 요 위에 거. 자, 빼먹은 못다기나 못깎기가 있으면은 새로 하나 또 한번 못깎기를 해가지고 피처를 늘리지 마시고요. 같은 직경이라면 이미 했던 못다기나 못깎기에다가 추가를 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자, 본체 모양의 모델링이 완성되겠죠.